강원도 의회 의정사상 처음으로 강원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서동엽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성에 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 열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위원과 후보자 모두 긴장된 모습 속에 시작됐습니다. 여야 10명으로 구성된 청문위원들은 한결같이 서동엽 후보자의 산업경제 분야 전문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39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산업경제 분야 부서의 근무한 경험이 전무해 강원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의 대표가 될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39년 공직 생활을 원만히 하셨지만 이런 그 경제 분야라든지 산경과 관련된 업무란 전무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후보자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경제는 상당히 그 이제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저기 경제 부서에 근무했다 그래서 경제를 했다고 이렇게는. 또 관련 분야 경력이 없는데도 공모에 지원한 것은 강원도 지휘부가 인사청문회를 의식해 결격 사유가 없는 인물을 추천한 것이 아니냐며 내정서를 제기했습니다. 그 적합하다는 게 전문성은 떨어지면서 이분은 무사한 일주의로 공무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결격 사유가 한 명, 한 가지라도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추천됐다는 그런 한간의 말이 있던데 그게 맞냐 이거죠. 서 후보자는 소신으로 지원했다며 내정서를 부인하고 일정의 성과가 없다면 책임감을 갖고 물러날 각오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처음 열린 인사청문회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규정 없이 열리다 보니 자료 수집 미흡과 면책 특권 문제 등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도의 의장님과 도지사님과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규정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면.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결과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8일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